자,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저 어디를 또 짚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꼬리를 물어야 될지 네. 자, 다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그 최초 중에 하나가 금속활자가 있죠. 이 금속활자 하면은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 많이 떠올려지고 우리 고려의 금속활자는 별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잘 다루셨거든요. 구텐베르크가 과연 혼자서 발명을 했느냐 그 문제까지 다루셨는데 요거 한번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 지난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2000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서양에서 이 라이프지하고 이제 타임지죠. 거기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아니면 최고의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최고의 사건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다. 최고의 인물은 타임즈에서는 구텐베르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최고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서양은 뭐 아무것도 없었다. 예. 뭐 이거나 이제 예,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크를 놓고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 인쇄를 놓고 축제를 이제 벌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 이전에 서양을 보면은 그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금속에 글자를 이렇게 새겨 넣는 기술이라는 게 이제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 기술이라는 게 어떤 오랫동안 축적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하나의 그 작품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굉장히 실용적인 작품으로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제 만들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제 금속활자가 이제 고려 시대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전에 그런 기술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죠, 이제. 고구려 시대에 보면은 이제 고구려 이제 장수왕이 이제 아버지 뭡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 그죠. 광개토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들잖아요. 청동 그릇을 만드는데 그 청동 뒤에 보면은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되게 기가 막혀요, 이게. 그걸 그냥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은 금속활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그 신라시대 넘어오면은 그 고려 때도 있지만 신라시대 넘어오면은 이제 그 선덕대왕 신종이죠. 이제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우리 속칭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선덕대왕 신종이 보면 약 1000개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동종에. 그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고 또 고려 시대 충청도에는 그 철 단간 지주가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철 단간 지주에 그 단간 지주라는 건 이제 절간 앞에 그 세우는 그 장대 같은 건데 일종의 숫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철 단간에 보면은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이런 글자가 아주 고대 때부터 이 노하우가 전수가 되어 오다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런 노하우가 있었는데 서양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종이도 없었던 시대가 이제 서양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종이라는 건 사세기에 그 우리가 알려지기로 이제 중국의 체륜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유럽에서 이제 종이가 만드는 기술이 들어간 거는 이제 13세기, 14세기 이때인데 종이 없었던 사람들이 또 문서를 남기는 거는 이제 양가죽의 양피지라고 해서 아니면 이제 파피루스죠. 옛날에 이집트 그 문서 남긴 것들이 이제 파피루스가 많아서 이제 파피루스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 벗겨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여러 겹을 붙여가지고 뭐 종이처럼 썼다고 해서 이제 페이퍼의 원형이 나온 건데 그래서 파피루스잖아요.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하고는 이제 질적인 면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가죽에 글 써보세요. 물 젖으면 지워지잖아요. 또 가죽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만들거나 이렇게 책을 쓰거나 했을 때 뭐 코란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양 3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 300마리. 그렇죠. 양도 이게 큰 양도 아니고 새끼 양이라야 되니까. 네. 부들부들 해야 되니까. 가죽의 질 네. 때문에. 뭐 양이 뭐 그냥 뭐 1, 20원인가? 비싸잖아요, 굉장히. 그거 다 먹어야 돼, 고기는. 배타지게 먹어야지. 이제 그 나오는 건데 물론 팔았겠지,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책이라는 거는 사실 솔직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양피지로 한참 그 서양인들이 아니면 이제 중동인들이 썼을 때 우리는 또 목판 인쇄술이 있었잖아요.
책을 무지무지 많이 찍어내던 그런 아주 초호화 고대 선진국에 살았던 이런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하여튼 9세기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이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당나라하고 이렇게 야파스 왕국의 그 군사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당나라가 지잖아요. 이제 지면서 이제 그때 포로 한 2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종이 만드는 기술이 먼저 넘어가고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서 하여간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문서가 나온 거죠. 교황청에서 두 명의 사신을 보내요. 고려로. 네.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 중에서는 쿠텐베르크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왔다라는 이제 기록도 있고 정확히 받아왔다라는 것보다 이제 교황이 편지를 보낸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체가 똑같아요. 아니 그 시간을 거슬러서 그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쿠텐베르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고려가 이미 만들어서 한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기술을 하나 받아가서 이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도 없는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유럽에 뭐 하나 툭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목판 인쇄술이나 그리고 금속 활자술이나 모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축적되어 오고 있었고 그 기술이 있었다. 그렇죠. 기술이 축적이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뭐 17세기에 그 서양에서 쓴 책들을 보면은 이제 뭐 조선은 10대 하이테크 강국이다 하듯이 뭐 종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고령토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1710년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기술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는 그 전에 이제 다 수입을 해가던 거예요. 이제 청나라라든가 일본을 통해서 수입을 해갔는데, 그 전에 이제 임진왜란 때 그 한 7만의 도공이 이제 일본으로 다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이렇게 우대해줬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살면서 그 참,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 올 생각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최초의 그 유럽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보면, 마이센 도자기라고 하는데 거기 도자기 박물관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조선의 도공을 통해서 일본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일본을 통해서 이제 유럽인들이 수입을 해왔다. 그러니까 유럽에 수입해온 사람들이 그 이제 동인도, 이제 서인도, 동인도 그 회사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제 주로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값을 주고 구입하던 것을 우회곡절 끝에 기술을 얻어요. 누구를 통해서 얻냐면은 중국에 나가 있는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기술을 받고 그것도 이제 기술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회곡 죽을 때 하나 만든 거죠. 일단 이렇듯이 도자기도 그런데 하물며 금속활자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죠. 더 어려운 일. 그 당시 책이라는 거 이 정보라고 치면은 정보의 공유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그 전유물로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그 이 사회에서 그 높은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게 이제 금속활자 인쇄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독일에서 이제 획기적인 게 된 거죠. 사시비행 성서를 찍으면서 그 이제 성경책이 그 독일어 판이 나오면서 이렇게 퍼지고 성경책이라는 거는 이제 라틴어로 이외에는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쓰게 된 게 혁명이죠. 예. 그러면서 퍼지게 되고 이제 세상이 그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혁명이 생기는 거죠. 바다 건너에는 어떤 나라가 있더라, 금이 많더라 이런 것들 다 알게 되고 하면서 알거지라고도 표현해도 될 만큼 그 먹을 거 없었던 그 유럽이 그런 금속활자 인쇄라는 기술, 종이가 들어가는 그런 거로 인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지식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여파가 되냐면 프랑스 혁명까지 왔다 이런 얘기해요. 그 혁명까지 왔다. 르네상스, 뭐 금속활자 인쇄, 뭐 그 종이가 들어가면서 르네상스, 금속활자 인쇄로 인해서 이제 종교 혁명, 종교 개혁이 나타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산업혁명, 뭐 프랑스혁명, 하여튼 뭐 지리상의 발견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활자 인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고, 그거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가 무지무지하게 생산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먹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국가 체계에서 이렇게 다 컨트롤 해야 되고 하려면은 이 국가라는 그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어내는 국가라는 것은 세계 최강이었겠죠. 네. 그만큼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런 금속활자술이 기록을 남기게 하고 또 서양의 어떤 역사 발전에 있어서 촉발제 역할을 했다. 그렇게까지도 이제 조명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원래 금속에 활자를 새기는 기술이 뭐 고구려 때부터로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고구려. 네, 네. 고구려. 그때부터 이미 있었고, 단지 이제 금속 활자가 발명된 거는 한 고려쯤이다.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그 역량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좀 주조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속 활자를 새기는 방식 자체가 좀 유사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뭐 연구된 바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그 지방 방송국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조명을 했는데, 뭐 청주 쪽에서도 그렇고, 그 주물이라고 하죠. 주물, 주물인데 그 주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금속활자를 만드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예. 전자현미경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걸 먼저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없고, 또 이제 금속활자 만들었던 그 이 아시아 고려의 그 방식하고 이제 같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예. 대구 MBC 방송에서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라고 하는 다큐를 방송을 했는데, 이게 2016년인가 아마 그때쯤 될걸요? 15년인가? 그래서 이게 참 우수 다큐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었던 방법이 고려가 활자를 만들었던 방법인 주물사 주조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추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이렇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다큐를 통해서 조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옛날에 엘고어 부통령이 그 2005년도에 그 이 디지털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전 부통령이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죠. 세계 최초로 이제 금속활자를 만든 이 나라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디지털 혁명을 해서 가장 앞서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니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그 교황청을 통해서 이제 전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금속활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해나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게 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그걸 프랑스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게 1973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 누구야? 엘고 부통령이 와서 이게 뭐 스위스 박물관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느니 이런 2005년에 얘기할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거를 조사를 안 했어요. 이거의 어떤 관계, 직지 심체 요절하고 그 이전에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던 뭐 그런 거의 관계를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고. 근데 엘고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칼럼이 뭐가 나오냐면, 야 엘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칼럼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이런 방송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 MBC라든지 또는 다큐멘터리 2016년에 나왔던 뭐 금속활자의 비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늦다, 학계에서의 연구가 아니라 이게 방송사에서 어떻게 보면 학계를 이끌고 가가지고 연구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참.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좀 미안한 학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들이 바쁘려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제 관심 아니면 이제 그게 뭐 현재 그 학계 학풍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연구를 안 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이제 들죠. 이 진짜 이 위대한.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도
이 고려가 목판 인쇄술이 극도로 발달돼서 8만 대장 명도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했는데, 근데 금속 활자 인쇄술을 만들고 나서 금속 활자 인쇄술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요. 그런 네. 기간이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장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목판 쭉쭉해서 이렇게 찍는 게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제 책을 이제 쓴다는 게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쭉 해서 전달해 내려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쿠텐베르크가 받아가지고 그 서양은 그런 거에 없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고. 우리는 소강 상태였는데 오히려 서양은 이제 그렇죠. 새로운 발견처럼 나중에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어지죠. 조선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사실은 목판 인쇄술을 계속 썼어요. 썼는데 이제 세종 때 들어오면서 이 글자가 아주 예술적으로 변하죠. 갑인자라고 하는 이제 20만 자 이상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글자의 그 모양에도 획기적으로 이제 발달이 오면서 기술이 아주 진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금속 활자 인쇄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속 활자의 영향, 역사적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이 글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쿠텐베르크는 이 서양의 혁명을 가져왔지만은 우리나라는 지배층의 하나의 그 지식을 위한 고거에 머물렀다. 이제 그런 비판적인 게 이제 대부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쿠텐베르크가 이 고려 활자를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혁명의 어떤 씨앗을 가져왔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코 세계사에 부정적인 것이나 세계사에 가장 큰 획을 하나에 걷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방금 이제 오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양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해리포터 다들 보셨죠? 그럼요. 예, 거기 보면 도서관의 책들이 어때요? 상당히 두껍고 가죽으로 잘 치장이 잘 돼 있고 거기다 아주 열쇠까지 달려 있고 금서의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책도 지금 우리가 보는 책하고는 다르죠. 두께도 어때요? 뭐 진짜 우리 밥상만 하죠. 책 하나 크기가 백과사전처럼. 네. 네. 근데 거기 보면 몇 장 안 되죠. 열어보면 저기 그 해리포터가 그 읽을 때 보면은 무거워요. 무겁고 이게 그 등에 업고 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웠대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이제 시대란 말이죠.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서양 문화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그 서양 르네상스가 단순히 이제 이 흑사병을 통해서 중세 세계가 이제 그 암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 르네상스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게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 서양 사회가 계약 관계를 가면서 르네상스의 어떤 기운이 좀 더 이게 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오 작가님이 나는 박물관을 간다 이 책을 보면서 아 여기 쿠텐베르크의 인쇄술도 한몫을 했구나 이 아 그걸 거기 접목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서양이 부자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실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쿠텐베르크가 이 인쇄, 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발명이 아니죠. 이제 전수받은 거죠. 따지면은 교황청에서 이 고려로 온 그 사신의 한 사람을 알고 친구라고 했었잖아요.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동양으로 가면은 뭔가 새로운 걸 좀 가져와 달라. 근데 가장 그 세계에서 봤을 때 이 그야말로 금속 활자 인쇄술이야말로 획기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목판 인쇄술 자체도 뭐 중국에서 원래 생겨났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아니라 신라에서 먼저 그 발달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 이전까지 이 목판 인쇄술로 찍은 게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 지네들이 전수해줘서 여기서 나온 것만 남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 헛소리들을 하는데 아니 그 나온 거 놓고 일단 얘기하자 이거예요. 지네들도 뭐 나온 거 놓고 얘기하자고 하니까 그런 식 따지면은 걔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신라에서 전수해줬다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사실은 종이도 의심스러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살펴보면 종이가 과연 중국이 먼저일까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인쇄술이 다 목판 인쇄술이든 금속 인쇄술이 우리가 먼저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종이의 활용.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그 우리라고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단 얘기죠. 왜냐하면은 기술이라는 건 전파되면은 전파되는 데서 더 쉽게 개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개량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 있던 그 곳에서는 이게 늦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든지 물건이라는 거는 이동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개선할 이 여지가 없을 때는 그대로 머물지만은 그렇죠. 개선할 수 있는 그 이 소지가 많은 그런 그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원조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활용도가 높은 데일수록 우리가 정말 그 목말라 하던 어떤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극적으로 발전시키듯이 우리는 이미 목판 인쇄술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장인들이 있었고 툭툭툭툭 하면 정말 하루에 판 하나를 만들듯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금속활자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인들 층에서 이런 지식이 전파되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자신들이 이제 기득권이 좀 이렇게 예, 밖으로 새어나가는 이런 두려움도 뭐 존재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쿠텐베르크 당시 이제 고려가 이제 망하려고 하는 때고 그 당시 이제 원나라도 이제 망하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 동양 사회가 혼란에 빠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기가 생길 수 없었던 거고 조선 초모도 이제 뭐 경국대전이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사회가 아직까지 그때도 고려의 어떤 그런 이 기운이 남아있던 때이기 때문에 사회를 먼저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종 때 와서 금속활자가 다 개선되고 뭐 점점 이렇게 문화적으로 흥성화된 것도 뭐냐면 이 사회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크다고 봐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조선에 오면은 이제 사회가 안정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중간 중간에 이게 책의 멘트가 있어요. 유럽이 종이조차 만들지 못하던 시기에 우리 민족은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서양의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람 중에 그레그 드레고라고 하는 ABC 국장이 있어요. 전 ABC 방송의 국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에 꽂혔냐면 팔만대장경에 꽂혔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양의 구텐베르크 활자술보다 훨씬 앞선 것이 한국의 인쇄술인데 한국은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데 세계가 잘 모른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정신이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의 팔만대장경이든 금속 인쇄술을 보면 정말 이게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해야 될 문화유산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알리지도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학자들이 우리 것을 강조하면은 이 국뽕이라고 이 눈초리를 받으니까 이제 그것을 꺼려하는 건지 도대체. 아니 뭐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이 하여튼 나쁜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말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거 해외물 좀 먹었다고 나는 이제 해외를 좀 다니고 해외를 바라다 보니까 세상은 넓더라. 한국만 갖고 놀지 마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거는 알을 거예요. 해외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 역사를 과대포장하고 뭔가 들춰내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네가 더 낫다 우수하다. 심지어는 이탈리아는 어떠냐면 도시끼리 그 도시 국가였잖아요. 이태리. 그렇죠. 한 천년 이상 도시 국가였어요. 네, 로마가 망한 다음에 다 도시 국가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그럼 피렌체 공화국 뭐 이런 그 베니치아 공화국 뭐 하여튼 뭐 로마 쪽은 이제 교황청에 묶여 있어서 그랬는데 이 피렌체가 보면 그래요. 로마 아이고 별거 없지 별거 뭐 아이고 뭐 있다고 했다 부서진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피렌체 그 르네상스 나오는데 왜 미켈란젤로 뭐 네오나라 다 이제 교황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런 식이에요.
깐다고요. 그렇게 까면서도 우리가 더 우수하고 대단한 도시였고 대단한 역사였고 했다.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인데 심지어 이 도시 갖고도 따지는데 모든 유럽이 다 그래요. 가보면은 우리가 더 낫다. 뭐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도 가면 파리보다 남쪽이 그 남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 오래됐고 우리가 시작됐고 저 거지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게 서양의 현실이고 외국의 현실인데 우리는 우리 거를 들춰내고 우리가 대단했다고 얘기하면 아유 국수주 얘기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놓쳐야 될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죠. 근데 해외 좀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자기가 뭐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보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보니까 야, 딴 세상이 있네. 난 이런 세상에 만나가지고 이런 세상을 한번 구경했네. 근데 뭐 3천만 명이 해외 나가서 다 본 건데 그걸 뭐 자기만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그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에서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이 문화재도 안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그 정말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죠. 남인 나라에 가보면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적인 효과가 이 서양은 워낙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돌덩이로 만든 돌문화잖아요. 조각이라든가 궁전 뭐 이런 성당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정신이 살짝 이렇게 나가서 거기를 이렇게 굉장히 우르다 보는데 그 이 돌문화가 주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웅장함이라든가 이렇게 오래 남아서 네. 진짜 역사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예, 과대포장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 조금 우리는 이제 자연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고 물론 거기도 돌이 뭐 자연이지만 도시를 만들 때라든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서양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교되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주는 그런 경이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웅장한 산이라든지 그런 경치를 보면서 아 자연에서 이제 뭔가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반면에 이런 유적을 딱 답사를 했을 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 주는 또 다른 또 경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자연을 볼 때랑 느낌은 다르지만 진짜 경외감 그런 웅장함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서양 건축 양식이 좀 그런 면을 더 부각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화 코드를 알고 보면은 우리 문화의 상징성이 굉장히 고차원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것은 굉장히 소박하게 느껴지고 우리 것은 뭔가 서양에 뒤떨어지는 듯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문화 코드 상징 체계를 알고 보면은 아 하늘 땅을 다 이해를 해버리고 이 우주의 상징을 그냥 담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안다면은 진정한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해외에도 나가도 이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대한 국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물 건너가서 만든 문화라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에서 어떤 문화가 발달해서 어떤 하나의 완성체를 했을 때 그 완성체가 이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엔 초가집 예를 들어 건물로 생각하면 초가집 만들었다가 슬라브 만들었다가 뭐 기와집 만들었다 슬라브 만들었다 하다가 아파트까지 됐는데 아파트라는 문화가 전혀 그 이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에 가서 딱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파트 중심으로 예, 건축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체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국 문화 자체가 이제 후진국에 가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딱 되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게 그렇죠. 수메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래요. 다 거기에서 수메르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선진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근데 그게 이집트에 가면서 좀 더 확장이 됐고 그게 그리스라든가 로마에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선진 문화가 쭉쭉쭉쭉 생기면서 이 돌문화들이 부쩍이 발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치고받고 그동안 싸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가 이 결국 이제 신에 대한 문화 차이인데 그렇죠 신에 대한 관념이죠. 서양은 신을 섬기더라도 좀 더 뭐랄까 이 동양보다는 더 이 위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신전을 져도 크고 화려하고 크게 져야 되고 동양은
신은 항상 인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경외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할 필요도 없고 클 필요도 없고 인간의 어떤 정성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이 문화 이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서양은 어때요? 신과 인간 사이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이 그 건물을 보고서라도 신을 경외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동양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이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굳이 그 신을 섬기는 집이 클 필요는 없는 거죠. 서양 공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삶의 환경 자체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 가보면 대부분 척박한 그런 이제 사막 중심의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지구락 같은 것도 사실은 동양 쪽에는 뭐 산이 많으니까 하늘과 맞닿은 그런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았지만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인공 산을 쌓아서 뭐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이런 건축물 자체가 좀 그런 스케일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지 이 문화라는 게 세월이 지나가면 원래 그 상징성을 잊어버리고 그 흔적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가 지구라스를 만들었을 때는 자기 고향을 생각해서 이 지구라스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높은 산을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어디죠? 그리스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은 방금 이제 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지구라시 멋있어 보여. 저거 대단한데 우리도 저거 따라하자. 그냥 그게 그대로 가가지고 따라하는 그것이 웅장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근본은 잊어버리고 말단만 취한 뭐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후대로 갈수록 이제 오히려 근본 본질을 잃어버린. 그렇죠. 네. 후대로 갈수록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우리가 문자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고대의 상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상징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다 통할 수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문자에자 곧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상징이었으니까 이모콘트라고 문은 많이 쓰지만 요즘에는 근데 문자를 쓰니까 되게 다 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 상징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문자로 뭐 통하다 보니까 원래 저게 뭐였지?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양면이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 어쨌든 뭐 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뭐 신들과 함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고대 문화도 그렇지만 현대 문화도 이 신 그러니까 종교 문화하고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단지 그럼 간과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면 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이제 고대로 갈수록 신이에요. 네. 신관과 신하고 같이 사람들이 또 살았다는 그런 관념에서부터 이제 그 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죠. 뭐. 네. 그러니까 고대에서 문화에서 신을 뺀다.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사람에게서 정신을 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맞죠. 그렇죠, 이제, 네. 맞죠, 이제 삶의 목적도 그 이 신을 모시는 데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신. 예, 하여튼 신과의 연관성을 빼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뭐 수메르 신화도 보면 이제 신의 얘기로 많이 시작되잖아요. 뭐 이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르뚝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예.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고향을 생각한다 하는 거에서 이제 굉장한 그 어떤 문화의 이주의 힌트들이 있는데, 예, 내가 살던 고향에서 내가 어디 이주해서 살면은 내 고향을 생각해서 그 땅 그 지명을 똑같이 짓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속성인 것 같아요. 예. 속성인 것 같은데 뭐 미국에 있는 땅덩어리도 그렇고 이제 만든 내용들 보면 뭐 뉴욕도 이제 요크 영국 요크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뉴요크 하듯이 새로운 요크 지방.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이제. 예. 저도 이제 이 고향이 강원도 산골이에요. 그래서 이쪽 저 전라도라든가 충청도의 벌판인데 가면은 벌판이 있는 시골 가면은 그게 시골로 안 느껴져요 거기는. 왜냐면 고향 하면은 산이 있고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고 다락문이 있고 그래야 그게 이 시골이고 고향인처럼 느껴져요. 사람이 이주해 가면 똑같다는 거죠. 자기가 뭐 원 거주지에 대한 추억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도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율이 있어요. 이게 세종대왕 때도 보면은 아름다운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쇠로도 만들어보고 몰로도 만들어보고 뭐 도자기로도 만들어보고 별 재료를 다 써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낙찰된 게 이제 그 이후로 쓰여지는 금속 활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그 금속 활자 이후로는 대부분 이제 청동 계열이죠. 이제 그런 그 계열인데 그 비율이 또 달라요. 뭐 청동골 만드는 거하고 뭐지 그 예, 맞는 거. 그렇다면 그 이런 기술에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는 이게 쉽게 또 이게 발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중국도 뭐 금속 활자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대의 청동을 만드는 기술은 어땠냐? 한번 요걸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고대 뭐 청동 만드는 기술이 금속 활자와도 연관성이 충분히 그렇죠. 있다. 예. 네. 네.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에서는 뭐 고대로부터 생각을 해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이게 의외로 까다롭다고 해요. 네. 옥도 까다롭고. 옥은 이게 금속도 까다롭고. 뭐지? 일반 돌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갈아야 돼, 옛날에는. 네네. 지금 뭐 기계로 깎지만은 옛날은 이 모래로 갈고, 뭐, 서로 옷끼리 갈고, 옥 목걸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뭐, 1년, 2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쉽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그런 대량의 옷이 나오려면 엄청난 그렇죠. 그 조직이 인적,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적 구성원이 있어야 예. 되고,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네, 예,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뭐, 청동기 때 대표적인 뭐, 유물이죠. 청동검. 그리고 단유 세문경. 네, 청동거울. 네, 청동거울.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청동검은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리에다가 뭘 섞은 건데, 이제 구리를 청동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리에다가 이제 뭐 주석을 섞거나 아연을 섞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주석이죠, 이제. 근데 주석이라는 게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차지했던 땅, 주석을 차지했던 나라에서 제대로 된 청동검을 제대로 만들고, 또 그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뭐 이집트로 넘어가면 이집트에는 주석이 나왔었느냐? 주석이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수입을 네. 했죠. 거기는 네. 다 수입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도 한반도 땅에서는 주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올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주석이 이제 러시아 쪽, 연해주로 이제 좀 올라가서 그쪽으로 이제 나오는 곳이에요. 그쪽을 차지해서 그쪽에서 이제 주석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석 없이는 이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기술이라는 게 뭐 주석도 있고 이제 아연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단단해지고 하는 이제 청동이 검이 있는데 이 녹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구리도 그렇고 아연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그 서로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완전히 증발해야 될 그 녹는 점인데 어떤 거는 아직 녹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섞어야 되는 이런 이게 어려운 문제 이거를 극복했다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대단한 거죠. 이 구리 주석 아연을 섞어야지 물론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비율을 이제 써놨는데 이 섞으면은 이게 잘 녹도 안 슬어요. 녹도 안 슬어. 예. 녹도 안 슬고 굉장히 이제 오래 가죠. 좀 질기고 그래서 네. 오래 보존되고 도끼비 반스는 아닙니다. 갑자기 도끼비 반스 동료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그 배에 리벳 같은 거, 볼트 너트 사용할 때도 지금 그 똑같은 거 비율로 사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래 가고 이제 노예 강하기 때문에 그 염분에 상당히 강하죠. 네. 네, 맞아요. 지금도 이제 만약 현재 발굴되는 청동검들 보면은 프루스만 이제 녹만 약간 쓸고 날도 여전히 날카롭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상당히 내 산화성이 강한데.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중국의 도시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저쪽 북방 유목식 청동검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청동검들이 더 깔끔해요. 깨끗하고 선명히. 그 손을 별로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럼 보존 상태가 좋다. 청동검 하면은 이제 생각하는 게 이 비파형 동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이 비파형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동검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어딜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박물관 다 뒤져도
누가 이제 수입해 가지 않는 이상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뭐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곳은 현재 유화 문명권이죠. 그 유화 문명. 그 중에서도 이제 홍산 문화 그 이 밑에 단계 있는 현재 요소지요. 네. 네. 그쪽에서 이제 무지무지하게 이제 많이 이제 발굴이 되는데, 근데 현재 이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 청동금은 짧기 때문에 이게 부장용이다. 그러니까 묻을 때 같이 묻는 이렇게 뭐 장식품이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동시대에 전 세계에 보면은 우선은 동시대 전 세계에 보면은 검이 다 짧아요. 예. 그 로마인들의 검도 짧고요. 자, 그리스인들 검도 짧고요. 그다음에 스키타이라든가 그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그 비슷한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 나온 검들을 보면 이 장검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 도시검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짧죠. 그러면은 뭐 길이는 그 당시에는 다 비슷했는데.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표준일 수도 있고 한데. 아. 근데 이 비파형 동검, 사실 비파형 동검이라는 정명 자체도 이 이름 자체도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비파가 존재하지도 않을, 비파라는 악기가 존재하지도 않을 당시에 비파형 동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뒤에 세형 동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비파형 동검보다 살짝 이렇게 얇은? 살이 빠진. 얇은. 살이 빠진. 네, 근데 세형 동검은 한국형이라고 하고 하니까, 비파형 동검은 그러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형이 아니냐, 뭐 그런 그 예? 정명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보통 이제 유형식 동검이란 걸 또 요새 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단검 뭐 또는 그 중국에서는 고긴검이라고 쓰고 있고, 고조선식 동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해도 고조선 시대에 그 주로 많이 발견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용도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장품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조립식인데, 비파형 동검은 조립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조립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딱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날카로울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나 지금 발굴되고 있는 모든 그 이 고조선식 동검, 비파형 동검 보면은 날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지금도 손배예요. 그 정도예요. 아, 보존 상태가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재현한 그 장인이 있죠. 이완규 장인이 이거를 재현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대나무도 잘라보고 어허. 집단도 잘라봤는데, 그 자를 때 손에 그 어떤 이 충격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잘려지면 손에 진동이 와가지고, 검을 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 진동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손이 아프대요. 근데 이거를 빵칼처럼 잘려진대요. 빵칼처럼. 그러니까 아주 매끈하게 잘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가장 잘 잘리는 방법으로 만든 게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죠. 이게 비파형 동검으로. 조립식인데 이게 네. 왜 조립식인지 잘 나오죠. 분명 가중석이라고 여기 그 책에는 제가 사진을 안 찍어서 올렸는데, 이 손잡이 끝 부분에, 그러니까 271쪽에 보면은 그 밑에 그림이죠. 271쪽에 보면 밑에 그림에 이 손잡이 있는 가중석 부분에 보면 이 맨 끝에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용도가 또 다양한데, 이 부분하고 이 비파형 동검 끝 순배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 쇠심줄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연결한. 예.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과 예. 검의 부분을 이제 조립하는 형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이 청동이잖아요. 청동끼리 네. 부딪히면 이게 마모가 많이 돼요. 이 사진에도 보면은 중립중앙박물관의 비파형 동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면 마모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마모되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이제 새 거를 끼우는 거죠. 예, 그럼 가장 이제 기능성 있게 만든 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고, 이 아주 매끈하게 잘 잘리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무기로서 활용을 했었던 검이다. 그렇죠. 네. 예전에 유룡성 박물관에는 90년대까지는 고조선 동검 또는 뭐 조선 동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나중에 가보니까 네. 거기가 바뀌어져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거는 고조선의 동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라로 본다면 고조선 동검이고 모양으로 본다면 불꽃형 동검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이제 불꽃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후대에서는 뭐 유사한 그런 형태에 맞춰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사학자들이에요. 이 은하 사학자들이 논문을 쓴 거 보면은 개차반이에요. 진짜 이 인간들 오래 살까봐 욕은 안 하고 중국에서는 이 료용식 동검 아니면은 곡인검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곡인검에 예. 실 곡자에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사학자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의 이제 그 요동반도 이 안에서 한반도 가까운 거는 고조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동반도 건너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요서 지역, 대릉하 유역에서 서유화 유역, 시라무랭강 그 일대 거기서 발견되는 건 다 그냥 요령식 동검 동호족 계열의 사람들이 쓰던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쓰는 것만 하였어도 그나마도 좀 뭔가 이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그냥 요령식 동검이라고 쓰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령식 동검하면은 모호해지고 주체가 모호해지거든 완전히 또 비파형 동검보다 더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고조선하고 이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경향이 좀 강해요. 사실 뭐 고조선의 대표 유물 유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강단 사학자는 거기에다가 이제 팽이형 토기라는 걸 집어넣어서 팽이형 토기는 발굴된 것이 뭐 한반도 서북쪽이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국한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 유역에서 저기 요동반도 중간쯤으로 해서 뭐 길림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집합으로 하면은 고조선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팽이형 통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송호정인데. 예. 참. 아, 예. 그 최근에 그 뭐 고고학자들의 학술 대회에서도 팽이형 토기가 아니라 민무늬 토기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민무늬 토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조선의 영역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교과서에 팽이형 토기라는 걸 집어넣어서 고조선의 영역 강역을 굉장히 국한시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팽이형 토기라는 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발굴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보통 그 이 비파형 동검 하고 비슷한 시기죠. 어쨌든 오래 전에 다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했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우기냐고요. 네? 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하고 이제 사실 불리하니까 이제 그거를 요즘에는 또 비파형 동검도 이렇게 생긴 비파형 동검 이렇게 생긴 거 동검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나누고 있어요.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고조선 좀 작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주 미친 짓만 골라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어도 개발하고 문화 범위 따로 고조선 영역 따로 꼭 어디 우기는 어디 그 어디 그거 네, 어느 당 같네 거가 그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 한번 이제 얘기하면서 다른 적이 있는데 아니 조선 시대에만 하더라도 저기 제주도 항아리 다르고 함경도 항아리 모양 다르고 경기도 항아리 모양 다르고 보면 모양이 어떤 그 이 특성이 다 있어요. 지역별로 강원도 거 경상도 거 다 달라요. 모양이 물론 이제 형체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위아래가 좁고 넓고 그런 것이 다 달라요. 그게 지역 성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비살무늬 토기 얘기할 때 비살무늬 토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하나씩 다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저기 강원도에서 발견되는 거하고 빗살의 각도가 틀리다 네. 이렇게 얘기할 네. 거야 아마 그러면. 그렇지. 각도도 틀리고 이제 사용했던 그 다른 네. 나라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동삼동에서 나온 것도 다르고 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면은 뭐 아니 그럼 이거 뭐 빗살무늬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국립박물관에는 빗살무늬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 또 없애버렸어요? 네. 아, 빗살무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뭘로 대체를 했나요? 그 하여튼 다른 얘기 쓰나요? 네, 다른 말을 써요. 한번 다시 그 문화해설사가 하는 걸 뒤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빗살무늬 토기. 그 일본 애들이 만드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문화해설사들이 빗살무늬 토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 도토리를 뭐 이렇게
도토리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우겨요. 왜냐하면 아 도토리 네. 도토리가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도토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겨요. 문화해설사들은 아, 그렇게 얘기하죠. 쏙 들어오네 도토리. 네. 아, 그 어린이들한테 설명할 때 아주 그냥 네. 아 도토리구나 이렇게 하겠네요. 아, 별 의미가 없죠 근데. 모양으로 했다는 건 어떻게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뱃살문이라는 이야기보다 도토리 모양으로 만든 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얘기도 하잖아요. 오징어 구울 때 보면 이렇게 잘 구워지게 여기다 빗살을 그으면은 오징어가 이렇게 다 뭉쳐지지 않고 잘 구워진다고. 그 빗살 이게 빗살문이 턱이 얘기할 때 그런 설명도 하지 않나요? 네. 와 처음 들었어요. 네. 아, 충격적이네요. 네. 사실 빗살이 이 뭐 비로 이렇게 긁은 게 아니고 사실 찍어낸 거죠.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눌러서 무늬 모양을 만든 건데. 굽다 보면 이게 균열이 가게 되는데 균열이 더 이상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장치이기도 하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 사람들이 그 그릇에 이 뭔가 새긴다는 거는 의미를 두고 새기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물론 이제 기능성을 가지고 새기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기능적인 게 많이 들어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야라든가 신라 옛날 그 토기. 고베라 그래죠 고베 높을 꽃에다 이제 그 잔뱃자 쓰는 거 이 미 굽다리 그 그릇이라고 하는데 미 밑에 이제 다리가 긴 거 있죠 받침이 긴 거 거기 보면 이제 큰 그릇들은 다 이 삼각형이라든가 네모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구멍을 내나요 이게 고온으로 굽다 보면은 이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으면 갈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좀 문양을 넣는데. 그 넣는 문양조차도 그냥 함부로 막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다 되잖아요. 원방각식으로. 네. 이제 네. 뭐 자연스럽게 빗살 무늬로 간 건가요? 그렇죠. 뭐 하여튼 이게 그 상징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무늬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그 신성함, 신성한 거를 뒀잖아요. 사실 뭐 청동이라는 게 청동금이라는 게 아주 많이 발굴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쥐고 있는 사람의 그 지위에 따라서 또 문양이 또 다르고 했거든요. 그렇죠. 스피찰머니 투기에 있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 청동검의 이 손잡이에 보면 무늬가 그 다양한 무늬 중에 이제 번개무늬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번개무늬 해서 가르친다는데 이 번개의 의미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천문이잖아요. 우리가 천문, 지문, 이문 할 때 천문. 하늘에서 그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번개 무늬를 한 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이제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남 여수 오림동 그 고인돌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석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거대한 이제 권력 앞에 검 앞에 이렇게 마치 굴복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무력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 주술적인 또 어떤 상징적인 것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음양, 예, 뭐 하늘 땅 또는 뭐 남녀 뭐 하듯이 그 음양 또 거기에서 이제 세분화된 오행, 이걸로도 이제 해설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보다도 지금 우리 다루는 거는 이제 광명, 예? 광명이라든가 하여튼 그 이 천자 문화는 아직 안 다뤘는데 이제 천자 문화 같은 이런 것들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력, 이 천자 문화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게 사실은 박물관에 남아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불꽃 문양이 이제 천자의 상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청동 거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청동 거울을 보면은 그 이게 생김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뭐 누구나 느꼈겠지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게 거울이라는 게 왜 얼굴 비추는 그런 게 없냐.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 비춰지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막 선이 그어져 있고 동그라미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거울이 되냐. 이건 뒷면이고 사실 앞면은 그 반짝반짝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정작 보여줄 거는 네. 이제 뒷면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상징성은 내 앞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햇빛을 받아서 직진의 그 빛을 쏘는 부분은 앞을 향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게 제사장이라든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태양의 자손이다. 태양신의
예, 아들이다. 나는 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차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장군이라든가 군사라든가 나중에는 이제 무당, 예, 무속에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 청동거울이 용도가 어쨌든 계속 그 기능은 가져오는 거죠. 하늘의 그 광명의 그 천신의 예, 태양신의 그 뜻을 이렇게 받아서 예, 세상을 펼친다. 그게 일본으로 가게 되면 신종 3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동 거울 그리고 고곡 그리고 이제 거미 있잖아요. 그렇게 세 개를 신종 3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신사에는 거울을 모시는 신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 중앙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꺼멓게 이게 뭐가 비추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이제 거울인데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듀슈도 네. 이제 고분은 어떤 고분은 부장품이 다 거울이야. 그냥 거울만 수십 개 그냥 그 나온 거야. 그냥. 근데 좀 뭐랄까 약간 좀 조잡 그 뒤에 이제 문양은 좀 약간 조잡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게 잔문이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문경, 세문경. 아주 가는 무늬가 새겨진 거울이란 뜻인데 요거는 그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요 세문경은. 이렇게 아주 그 문양이 아주 치밀해가지고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든 게. 네, 그렇죠. 단유 세문경이라는 이제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단유. 고리가 두 개 있다는 거죠. 고리 두 개. 그래서 마늘 따자 해서 단유. 두뉴 하면 딱 좋은데 왜 단유라 했을까? 그게 난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 개, 네 개는 단유고 두 개는 쌍유라 그러고. 근데 이제 단유 세문경은 두 개인데. 네.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 두 개예요. 두 개 이상은 이제 단유라고 하는데 이게 꼭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꼭지 달린 고리란 얘기인데 네. 그 이 뉴는 뭐냐면 여따 이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고리 예, 끈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경대에다가 고정시키는 막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거는 거니까 네. 이렇게 끈을 이렇게 두 개 걸고 이렇게 목에 찼다 이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거죠. 하나짜리는 이게 달면은 이게 건들건들 돼가지고 좀 안정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네 개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붙는 게. 네. 예, 요즘 뭐 박물관 가보면 단유 세문경에 대한 이제 의문이 보통 이제 비슷하거든요. 거울인데 왜 앞면이 안 보이고 왜 뒷면만 강조하고 거울을 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은 이 문양이 거의 1만 개의 선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게 충남 논산에서 발견된 거죠.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이게 가장 그 잘 만들어진 가장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이게 머리카락 하나 아니 1mm 안에 1mm 안에 머리카락 굵기에 선 3개씩 그려져 있는 거니까 그 지금으로 와서 만들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간신히 흡사하게는 복원을 했는데 완벽하게 복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무슨 레이저로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단순히 그냥 얼굴을 보고 뭔가를 이제 비추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뭐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모형을 같이 전시를 하더라고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목에 이 단유 세문경 거울을 걸고 손에는 방울 같은 거를 들고 또는 이제 검 같은 것도 들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었다. 예, 네, 그냥 이제 단순히 뭐 물체를 비추는 그런 용도보다도 네. 중국에는 이제 그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섬세한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거를 이제 그려놨는데 이 그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징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이 장인이 재현을 해내면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 이 동그라미도 있고 아 이게 재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더 직선도 확고히 보이네요. 네, 직선도 있죠. 직선도 이게 13,000개의 선이죠. 이게 그러니까 직경이 한 20cm밖에 안 되는데 20cm.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큰 원이 있고 이건 태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빛이 사방으로 뻗치는데 보면은 원이 8개죠. 원이 8개. 예, 사방, 팔방.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이제 구궁팔풍 운동한다 할 때, 예,
궁이 9개인데 가운데는 가만히 있고 8개 방향으로 움직인다. 8개 방향으로 빛을 비춰서 온 세상을 뭐 다스린다. 온 세상에 빛을 비친다. 온 세상에 태양 빛을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뭐 교화를 시킨다. 어떤 이런 의미로 이걸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안을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선들이 그냥 그려진 선이 아니고 네, 이렇게 빛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어느 정도 정성 없으면은 이거 저는 이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하다가 미쳐버릴 거야. 이거 비율이 안 맞으면은 잘못하다가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던데요. 몇 번 다시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수십 번 했겠죠. 네. 수십 번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샘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사용했느냐에 대한 샘플은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 그 지금 러시아 같은 데 가면 남아있죠. 저희 이제 바이칼 동쪽에 울란 우데라고 하는, 예? 울란 우데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박물관에 그 당시 샤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천군이라든가 그 왕들이죠. 왕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는 샤먼이 그 제대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뭐 샤먼 검색하면은 대부분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 가슴에 거울을 하나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주렁주렁 달고 있거나 이런 샤먼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전래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 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근본 마음은 태양을 본받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태양과 광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천부경 사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그리고 논산에서 그 출토된 그 단유세문경 있죠. 순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있다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아차하면 녹혀서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죠. 그 어느 그 논산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이상한 거 나오니까 여장수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여장수한테. 예, 여장수한테 팔아버렸는데. 그 여장수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여장수가 이제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같은데 이제 갖다 줘서 여장수는 네. 좀 안목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있던 물건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장수도 이게 좀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이게 여장수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흥수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옛날 그 아이를 이제 얘기하는데 흥수라는 그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장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 제가 약간 헷갈린 게 있는데 그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견된 거는 이제 논산 훈련소 네. 그 군인들이 작업하다가 예, 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걸 발견된 거고요. 보시면은 위에 삽으로 찔린 흔적이 있죠. 그림 보면은. 네, 그거 말고 다른 데서 발견된 거. 아, 그게 이제 여장수. 네, 여장수 이야기. 살짝 헷갈렸네요, 제가. 쓰셨네요 여기 엿장수의 해안으로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맞아요. 네. 예.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나. 실물을 보면 사실은 더 놀래죠. 근데 이제 보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녹시 많이 쓸어서. 그래도 이 정도의 그 이 보관 상태면은 그 지금 거의 2000년 흘렀잖아요. 이게. 그렇죠. 2000년 이상 흐른 거죠. 보통 이제 뭐 기원전 2세기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네. 거기는 거기네요.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마을 집주인이 헛간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이 단유 세문경을 발견을 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엿장수에게 팔았는데 엿장수가 이제 안목을 가지고 전남도청 문화공보실에 신고했습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책에. 여기 네. 나온 것 중에서 아주 굉장한 게 발견됐는데 동양 삼국 중에서 우리나라 여기에서만 나오는 팔주령이죠. 예, 가지. 8개의 그 가지가 달린 그 예? 방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쌍두령. 네, 맞아요. 광주 박물관 가면 있어요. 예, 쌍두령은 많이 발견이 됐는데 팔주령은 처음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 태양빛이 사방으로 펼쳐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불가사리 모양 비슷하기도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구궁팔통이라든가 아니면 팔계의 모습을 뭐 형상화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팔방위로 뻗쳐지는. 그렇죠. 네. 태양빛이 팔방위로 뻗쳐지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보시면은 309쪽에 나옵니다. 네. 이 책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또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그 안에 방울 소리 나게끔 그 조그마한 알갱이를 집어넣는데 나중에 넣은 게 아니고 만들면서부터 넣었다는 거죠. 네. 만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데 아 미리 넣어서 만든 거군요. 그렇죠. 네. 미리 넣어서 이제 만든 건데 그 기술이 예, 상당히 이제 예, 특이하죠. 네. 지금 그 재현하기도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 만드는 방법 그 자체를 예. 아마 외계 기술을 만들었을 거야. 외계 기술. 자, 그래서 이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그 나중에 군사들이 이거를 이제 무기로 사용하거든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면 그 이 고구려 때 이제 군사들이 이 찰갑 기병이잖아요. 찰갑 이 물고기 비닐 모양의 이 단단한 그 강철이에요. 강철을 반짝반짝 빛나게 예? 해가지고 그거를 다 입어요. 입고 그다음에 이제 청동 거울을 앞에 답니다. 청동 거울을 달고요. 그다음에 말에도 방울이 많지만 이런 방울을 들어 방울을 들어요. 이런 방울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적군보다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적군보다 더 서쪽을 이동해서 해 뜨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해 뜨는 방향 적군을 향해서 새벽에 해 뜰 때. 그러면은 가슴에선 레이저 광선이 치고 예? 소리는 쩌렁쩌렁 그렇죠, 나고 그렇죠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그 군사들이 예? 온몸에 찰갑을 입었기 때문에 군사도 말도 다 예, 갑옷을 했기 때문에 번쩍번쩍거리는 5천 명이 군사가 이렇게 방울 소리를 내면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압도적이네요. 아니 전쟁하기 전에 이미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거기서 귀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귀신에 못하지. 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보병만 있다가 이제 탱크 부대가 와가지고 아주 일반 그 기병도 괜찮은데 뭐 그렇죠. 지금 방금 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군대가 그 이 질서 정연에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간담이 저리죠. 네. 그래서 이제 무기로도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로마 보병하고 그 지금의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을 세운 그 기만민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로마하고 한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중개무역하면서 돈 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로마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기병하고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당연히 이제 보병이죠. 보병은 육박전인데 기병은 멀리서 활로 쏴버리면 비적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참하게 1만이 4만을 아주 무참하게 그런 무너뜨린 그런 전쟁도 이제 합니다. 그거는 이제 등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터키의 남부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런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죠. 예. 그래서 이제 파르티아 제국이 예, 활 쏘는 방법이다 그래서 파르티안 샷.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서 이제 등을 돌려서 예, 배사법이라고 하는 우리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이런 방법으로 쏘아가지고 예, 로마가 이제 속절없이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이제 예, 병사들이 다 죽은 이런 전쟁도 있었죠. 그가 원거리 공격. 그것이 이제 굉장한 강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술하신 부분을 보면은 마리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등짜 때문에 세계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네. 서양은 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을 하기 시작한 지 우리보다 한참 뒤죠. 한참 뒤. 예. 그러니까 등짜라는 게 뭐냐면 뭐 발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을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말 위에서 달릴 때 중심을 잡는 거죠. 예. 발걸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말이 좀 저 세게 뛰면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말 타고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그건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속 안장도 제대로 안 갖춰졌거니와
그다음에 방금 이제 오 작가님 말씀드린 등자, 그러니까 말발걸이죠.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일단 타고 가. 고정이 안 되네요. 그렇죠. 말 일단 몸이...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칼 들고 와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싸운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못 드네.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의 그 문양도 이렇게 위에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정명을 새로 해서 햇살 또는 머리 빗는 빛이 아니고 햇빛 할 때 빗살 이걸로 표현해야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많은 학자들이 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옛날부터 따뜻한 게 중요했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같은 데 하기 시작한 게 그 북쪽 지역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동한 거잖아요. 남쪽으로. 그래서 산막 쪽으로 가서 따뜻한 지역에서 이제 도시를 만들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추운 거하고 따뜻한 거 비교해서 따뜻한 게 낫죠. 아, 참 이 하실 말씀 물어보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와, 그러네요. 네. 벌써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네네. 네, 아직도 이제 책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네. 박물관 속의 그런 유물들, 아쉽게도. 저희 녹음 시간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네. 박물관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들고 박물관을 달려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면 되겠다. 아, 뭐 일단은 이제 책 자체를 최대한 그 쉽게 읽으려고 썼는데, 그런데 증명을 좀 하고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긴 부분도 있습니다. 읽는데 좀 그 술술술 익히긴 하겠지만 읽으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그 관련된 책을 더 구입해 보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뭐 이 흐름은 잘 쓰셨어요, 진짜. 사실 네. 뭐 여기 16가지 테마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유물과 유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거에 한 두 배 이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이 압축 그렇죠. 된 건 이거 내용인데. 네, 등자 네.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등자, 개마무사라든지 또는 동복, 기마민족의 동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듯이 이 각각의 테마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 유적을 다루고 있고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의 박물관과 거기에 있는 유물 유적과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자, 사진도 뭐 직접 네. 찍어 오신 것을 네. 수록하셨기 때문에 실제 박물관에서 볼 때보다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이 네.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450쪽. 읽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어유 빨리 읽힙니다. 빨리 읽혀요? 예, 예, 예. 그 이해하기가 쉽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읽히는 거예요. 아,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좋아요. 네. 지금 가격이 2만원일 때 빨리 네.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뭐 첩보가 있어요. 첩보. 이제 책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예. 두꺼울수록,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책은 그 두꺼울수록 이게 죄악이다. 근데 이게 원래 넓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좋아하거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이 두꺼워도 책 분량이 많아도 굉장히 좋아요. 워낙 사진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핵심 많아서? 정보는 올 컬러.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 정보를 예. 알뜰하게 살뜰하게 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건 이 책을 읽고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부심과 그런 어떤 자랑거리가 생겼다. 마음이 이렇게 좀 넓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고 특히 요즘과 같은 한류 시대, 한류 열풍이 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문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우리가 세계 최고고 가장 오래됐고 지금도 이렇게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뭐 국뽕이니 뭐 그냥 그 이런 잡소리 해가지고 뭐 이 우리 민족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광명 문화로 통해 있잖아요.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횃불형 동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광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게도 우리가 뭐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광명과 빛으로 이렇게 하나 되자, 홍익인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유물 자체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외국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기독교 문화도 보면 광명 문화예요. 네. 광명 문화고 다 이제 공통된 그 문화를 갖고 있고 기독교의 상징성이 강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광명 문화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박물관의 유물이라는 그 실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는데 아, 참 그 뭐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 봐 이거 말씀드리는데 뭐 우리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게 한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알아주시고요. 어, 이 내용이 하도 잘 됐고 참신하기 때문에 이 작가님을 모시고 어, 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는 거를 어, 관대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되면 좋죠. 좋은 책이 아니라면 네. 그 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좀 그런가요? 네네. 아, 진짜. 같은 분 열심히 쓰긴 했습니다. 네네. 열심히 쓰긴 네. 했는데 예. 네. 그 작가는 그 모든 자기가 쓴 모든 책이 그 만족스럽지 않죠. 예. 아. 항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예, 읽다 보면은 아유 뭐. 오탈자 하나 정도 한두 개 이상은 반드시 발견이 하게 되고 어 그다음에 아 요거는 뭐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작가의 힘정이죠. 예. 근데 이제 적당히 하고 예. 그만뒀을 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 독자분들한테는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네. 어, 보면은, 책을 보면은, 다양한 그런 이제 사진들, 실제 이제 찍어 오신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에피소드, 또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들이 현장감 있게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뭐 책이 다소 두껍게 느껴지시더라도 금방 읽으실 수 있고, 말 없는 유물 유적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이제 현장감을 책을 통해서 오히려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그 역사에 대한 애청자 분들도 나는 박물관 간다 오동석 작가님과 김용호 작가님 어 저술하신 책 꼭 한번 구입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작가님 오늘 장시간 동안 그래도 녹음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좀 소감 간단히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스피드하게 하려고 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녹음이 됐는지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원래 좀 이렇게 나중에 분량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작가님 직접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거 뭐 들어보시고 싶으신 그렇죠, 애청자분들도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 또 이 네. 책하고 연관돼서 고궁박물관 같은 이런데.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은 비정기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예, 합니다. 예, 그때 오시면은 좋은 얘기 또 저 말고도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사실 좀 지루해지고 좀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한 세 명의 이 또는 두 명의 그 가이드를 통해서 예, 저자들이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철호의 기회. 한번 가보세요. 박물관 뭐 두 사람이 하는 데 있나? 예. 세 사람이 하는 데는 더 없고 예. 아마 세계 최초로 예. 두세 명의 예. 전문 가이드들이 예. 안내를 하는 이런 그 행사를 합니다. 예. 네, 주로 이제 청취자분들 이제 작가님 가이드 들으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저 가끔 이제 공고를 하는데 예. 뭐 밴드도 있고요. 예,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하여튼 뭐 오동석 치면은 이제 가끔 나옵니다. 오동석. 아,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저 오동석 작가님의 페이스북을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거기에서 또 행사 공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올리시는 이런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 예 우리 오 작가님, 우리 저희 그
팟빵에 출연해 주신 그 기념으로 그 행사했을 때마다 저희가 이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차를 좀 이렇게 잘 줄여야 될 텐데요. 녹음 일정과 맞을지 잘 그, 모르겠네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은 네. 공짜로. 네, 오늘 뭐 장시간 녹음 감사드리고요. 또 정 교수님, 뭐 박신님 추가로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네, 뭐 저 뭐 하나 읽어드릴 게 있다면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님인 최준식 교수님이라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한국 문화는 중앙 박물관에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박물관들은 항상 넘치는데 왜 한국의 국립중앙 박물관에 이렇게 사람이 없고 무관심하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박물관의 명품들만 골라서 아주 쉬운 소개서를 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게재를 하셨는데 안 쓰셔도 된다. 이미 나와 있다. 뭐라고 해서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이 우리의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모든 유물과 유적, 박물관에 있었던 제가 좀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찾아봤는데 16개 중에서 13개 정도를 거기서 이제 딱 보시고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기타 국립박물관 뭐 이런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가실 때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박물관 간다. 이 책 진짜 좋은 책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작가로서 정말 이렇게 예, 무한한 정말 광고를 해주셔서. 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의 그 정서를 오늘 잠깐 몇 개 다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뽕이니 아니면 뭐 국수주의니 이런 시각으로 바로 보지 마시고 그거는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파괴하고 우리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의식세에 심어놓은 식민지 잔재라는 걸 항상 깨달으시고 또 아까 이제 오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각 나라마다 자기 역사를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각 그 지방 도시마저도 서로 간에 이 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잘났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 우리만이 유독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이 아시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물론 잘못된 건 비판하고 뭐 이 문제를 삼아야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만큼 보다도 자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주는 그러한 역사 사실도 많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박물관 가는 걸 즐겨해요. 특정 지역에 가면은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그 지역 박물관을 종종 찾아가 보곤 하는데 그것도 사실 시간과 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오 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유적지들을 다 답사를 하시면서 사실 그 액기스들을 뽑아놓으신 거예요. 답사 가기 여의치 않으신 분들 나는 박물관 간다 이 책을 통해서 진짜 현장감 있는 박물관 스토리들을 직접 이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진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새롭게 아는 그런 기회였고요. 다시 한번 책 추천드리면서 오늘 역사이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 저희 박물관 가면 이 책 끌어안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네. 지하철 세종구장이 박물관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가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물관 가서 인증샷을 하나씩.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 오 작가님이 언제 박물관을 아니, 가는데 근데... 직접 이거 책을 들고 오면 사인해드립니다. 사인해드리고.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6월 그 첫째 주말에 박물관 투어가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해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2, 3일 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녹음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거의 한 달 전 공보가 많네요. 6월 초죠? 네, 6월 초. 6월 첫째 주요? 네.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네, 남은 거예요.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 네, 네. 예, 6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오동석 작가와 함께하는 박물관 투어.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공동 저자인 김용호 작가도 같이 함께 합니다. 아, 귀국하시는가 봐요. 네.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사람이 하면 이제 식상하니까 식상보다도 이렇게 예, 좀 힘드시죠. 더 힘드니까 네. 두 사람이 힘들어요. 이렇게 아주 새로운 예. 맞아요. 우리 셋이 해도 힘들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첫째 주 잊지 마시고요. 저희 역사이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후원도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제 게스트분이나 아니면 색다른 주제로 찾아뵐 거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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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